저랑 얘기 좀 하시죠. 지하에 있는 귀신 얘기라면 됐습니다. 됐고요. 됐어요. 가시죠. 미희 씨. 내가 오늘도 미희 씨를 들킬까봐 얼마나 쫄린 줄 아세요? 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매일매일 쫄려 죽겠어요. 도대체 금은 언제 꺼낼 건데요? 밀실 보안 시스템 만든 사람 바로 저예요. 안구 인식 프로그램, 지하 파괴 시스템 프로그램 전부 다 제가 한 거라고요. 아 잠깐만, 이 건물 안에 왜 이렇게 능력자가 많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스템 보안 프로그래머였어요. 예전에는 해커였고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관련된 사람들은 그때 다... 저는 현장 인력이 아니라서 신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밀실을 만든 인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해서 도망쳤어요. 다행히 왕사장 쪽 부하들은 저를 찾아내지 못했고요. 현장 인력이 아니라면서 여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구축한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추적되게 해놨죠. 나한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시만. 밀실 안에 있는 금 같이 꺼내자고요. 왕사장 죽었으니까 열 방법이 없잖아요? 파벨이 이 건물 차지하면 끝이고요. 그렇다고 잘못 건드리면 건물 무너지는 거고요. 정말 열 수 있나요? 그럼요. 건물 안 무너지게 하고 열 수 있어요.